방송 기간이 25년이고요. 출연자가 네. 약 1만 명, 그리고 방청객도 약 21만 명이나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숫자입니다. 예. 한 아이가 태어나서 25 청년이 될 때까지 가족오락관은 계속됐던 사반생이지. 거예요. 사반생이죠. 예. 예. 그렇잖아요. 25년이니까. 근데 저것을 이렇게 지내놓고 나니까 예. 어떻게 해서 저를 횟수가 그렇죠. 기록이 됐나. 그러니까 야. 25년이면 방송 횟수는 1200회가 넘습니다. 아마 그것도 넘어요. 훨씬 넘어요. 훨씬 넘어요. 예, 언어 PD가 특집한다고 그 나머지는 빼버리고 300일은 80이면 80 빼버리고 300회 특집. 아, 횟수를 안 세. 예, 예. 아. 횟수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었어요. 아이고, 이렇게 오래 할지 모르고. 더 대단한 건 여자 진행자는 23명이었지만 남자 진행자는 한 분이에요. 언니와 허참 선배 혼자 25년을 그 뭐 바뀌건 말건 그냥 계속 몇 대 몇 이거 가지고 네. 그냥 출연료 이거는... 통장으로 빡빡 들어오고 25년을 네. 정말 대단한 거예요, 형님. 나 진짜 출연료 얘기하니까 출연료에 진짜 신경 안 썼어요. 네. 다른 데서 수입을 내가 가져더라도 이 여기만큼은 출연료에 대해서는 신경을 전혀 안 쓰고 뭐 올려달라 말라 뭐 이런 얘기 그런 것도 없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PD가 와가지고는 이것밖에 안 돼요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다시 좀 올려준 경우도 있었지만 프로그램이 워낙이 나한테 맞았다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가지고 뭐 출연료 신경 쓰지도 않고 열심히 하겠다 그런 뜻으로 아마 받아들여주시면 돼요. 이야말로 한 프로그램의 단일 남자 MC 이건 전무후무한 25년 이상. 저도 그때 단골로 출연했는데 네. 맞아, 맞아. 근데 이건 온 가족이 함께 보면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그냥 진짜 가족 오락관인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즐거웠어. 그러니까 이름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냥 뭐 남자 오락관, 여자 오락관이 아니에요. 어른 오락관도 아니고 가족 오락관. 예, 사실 예. 요즘은 같이. 세대를 불문하고 함께 볼만한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아, 근데 이게 처음에는 원래 이런 식으로 게임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었다고. 앉아서 했어요. 앉아가지고 그냥 이 토크 진행으로 그냥 이렇게 예를 들면 밖에 눈이 왔습니다. 박사님들 이렇게 모셔놓고 무슨 누구 박사님 밖에 창 밖에 눈이 옵니다. 이러면 거기 재치 있게 넘어가는 재치 문답 이런 식이었는데 80년대 좀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제 게임으로 우리 가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 네. 네. 네.